학생들마다 출발점이 다르고 목적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학습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을 누가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담임 선생님하고 학과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럼 한 반당 몇 명이 가장 적절할까에 대한 고민에서 저희 종로학원의 선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학생이면 상황에 맞게 이렇게 케어가 들어갈 수 없지만 20명대 반은 거기에 대한 각자 상황에 맞는 케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밀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 우리 학생들이 대중 속의 1인으로 소외받는 수업이냐, 아니면 선생님과 1대1 시선 접촉을 빈번히 하면서 수업의 능동적 주체가 될 것이냐, 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는 것 같고요.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한눈에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논술 선생이다 보니까 수시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논술에 대해 가지고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성향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고, 그것에 맞춤형 공부를 진행 한 결과 수시에서 좋은 입결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학생들의 집중력이 상당히 높고, 선생님이 학생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상황이냐에 대해서 모르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경험한 학생 중에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했었는데요. 3시간 이상을 상담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심리적으로 또는 부모와의 갈등,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서 공부 효율성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니까 이제 거의 울음바다를 만들면서 가슴속에 있던 응어리가 다 풀린 것 같아요. 그러고 공부를 하니까 아주 밝은 표정으로 공부를 하고 뭐몇달 지나서 한 두세 달 공부를 하니까 정말 성적이 많이 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담임반과 교과, 다시 말해 수업만 들어가는 반의 학생들은 친밀도가 달라질 텐데, 20명대 반 편성으로 인하여 아이 컨택과 친밀감이 높아져서 담임반이 아닌 그냥 일반 교과 담당하는 그 반의 학생들까지도 영어의 질문과 상담, 그리고 멘탈 케어까지 진행이 되어서 연말에 이 아이들이 따뜻한 미소로 저에게 화답을 했던 것이 가장 보람된 사례로 떠오릅니다. 작년에 저희 반 학생 중에 한 명이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타학원으로 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돌아왔냐라고 물어보니, 먼저 저희 학원의 그 20명대인 이 정원의 쾌적함을 잊지를 못하겠고, 기존에 계셨던 그 선생님들이 너무 잘 보살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잊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노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생은 1년 동안 매우 만족해 하면서 열심히 학원 생활했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의 눈을 더 보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한명한 명이 더 보이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평가원 시험을 앞두고 어떤 학생이 좀 평소와 다르게 뭔가 멍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수업 끝나면서 그 학생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요즘 너무 긴장이 돼서 도대체 오히려 집중을 할 수가 없다고 학생들, 그 학생이 막 고민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고민 얘기하고 긴장되는 거 어떻게 하면 같이 풀어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수능 끝나고 와서 그 학생이 그때 저하고 얘기했던 그날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50명대 학생 있는 반도 수업을 했고 40명대에서 수업을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학생들 한 명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20명대 수업을 하면서 더더욱더 학생들의 눈빛, 표정 이런 걸볼수 있어서 보다 더 소통하는 수업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